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월입니다. 네. 아, 오늘 기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하죠. 구독과 좋아요는 예, 사랑입니다. 러브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토 한번 볼게요. 기토, 야, 이게 벌써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제 토. 일단 대표적으로 이걸 논밭이라고 물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논밭도 되고, 우리 뭐도 될까요? 구름. 하늘에서는 이제 구름이 돼요. 구름 되잖아요. 그렇죠. 을목은 바람. 그래가지고 이 을목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 구름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구름이다 보고 논밭이다 보니 어때요? 이 습기를 가지고 있다. 습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습기 자체 습기 가지고 있으니까 병화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 십진으로 보면은 이게 정인이죠, 정인. 병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 자, 이 토라는 것은 이 제가 썸네일에도 썼지만 이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 이름인 거예요. 무토가 나가서 사회활동 하면은 이건 사회활동이에요. 여기다 감목도 뭐 이게 산은 다 이렇게 있어서 여기 나무도 심고 뭐 여기 꽃도 피고 돌도 있고 이 산이라는 건 상당히 좀 와일드하잖아요. 근데 이 기토라는 것은 이 엄마의 마음 그냥 땅, 논. 그래서 기토는 이 땅에다가 탁 뿌리를 내려주는 이 감목을 예, 과 합을 한다. 갑기합이라는 거예요. 갑기합이라고 합니다. 갑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반긴다. 갑은 어때요? 정관이래, 정관. 이 기토일주에 정관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의 바르고, 명예 좋아하고, 명예욕도 있어요. 또한, 철두철미한 면이 있어요. 정관이라는 건 그래요. 그리고 이걸 키워가는 모습, 목을 키워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좋다. 내 품에 안아가지고 이 기토라는 거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무토는 그렇게 바깥 활동, 막 편관적인 활동이라면 이 기토는 어떤 엄마의 활동, 정인의 활동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활동이 있어요. 품어주니까 이 습토라는 땅, 습토라는 거는 이 자수, 해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여성성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다. 기토일주는 기토일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병화를 좋아한다는 거죠. 태양을 좋아해요. 어느 정도 습토니까 태양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것도 천간동물 오리라고도 보여요. 오리. 닮았죠? 예, 오리가 이렇게. 이거 을이랑도 비슷하잖아요. 을이랑도 비슷한데, 을은 굉장히 더 부드럽잖아요. 기토는 요 꺾임이 있어요. 이 한문으로 보면. 그래서 이 영마의 기운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기토가 또 오지랖도 넓어. 엄마니까. 우리나라 엄마들 어때요? 교육할 때막 난리, 맘카페 이런 데 보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목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입장도 있다. 그리고 이 기토라는 것은 태양만 보면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옥토이다. 옥토. 옥토.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자, 기토가 반기는 게 이제 병화라 그랬는데, 어떨까요? 어떤 갑을병자가 오늘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갑이 오면 이 정관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상당히 정관을 향하는 마음. 그래서 가정적인 마음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또 남자분들은 된게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답니다. 여기다 이제 병화까지, 플러스 병화까지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귀명이라고 해요. 귀명. 귀명이에요. 귀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을목을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을목은 아까 얘기했죠. 바람이, 예? 이 구름을 확 흩어버리니까 이 구름이 딱 이렇게 꼈는데 이게 땅이고 바람이 와가지고 착착착 너 가! 하니까 깃도 흩어지죠. 흩어져서 이제 계수 쪽으로 변해버린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 병화를 보면 무조건 또 좋다 그랬고요. 병화. 네. 태양은 웃고 있습니다. 아, 웃네. 이 그림이 좀 약하대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병화는 상당히 좋다. 웃는 그림. 네. 병화. 네. 병화를 보면은 좋다. 특히나 이 겨울에. 겨울에 병화를 보면은 더욱더 좋다. 겨울생들, 우리 해자축생들 있잖아요. 인까지, 음력 2월까지, 응? 좋다. 라는 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토나 이제 기토를 보면은, 아, 군겁이 되죠. 군겁이 되고, 이제 이 기토의 습토를 얘가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메마르다. 이때 메마를 때 역시 이제 병화를 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 무토를 보게 되면 이 무토가 더 1인자가 되기 때문에 기토는 조금 2인자 느낌이 든다. 엄마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아빠, 막 나가서 옛날로 치면은 막 나가서 돈 벌어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식을 키우고 오지랖 피우고 동네에서 막 엄마들끼리 수다 떠는 모습들 있죠. 그게 기토의 모습들인 게 있어요. 기토는 또 정이 많다. 정이 많아. 예, 정이 많아요. 자, 기토, 무기토를 보면 그래서 군겁이 되기 때문에 좀 신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화를 봐도 좋고, 병화를 봐도 좋다라는 거 나타나고, 무기, 경신, 경금이나 이제 신금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상관, 식신인데, 요 느낌은 이제 논밭에 떨어진 이 돌이 돼요. 돌. 그래서 얘 자체가 신강해져야 돼요. 기토가. 신강하면 아까 병화 봐도 좋고, 또 무기토 같이 봐도 좋아요. 예. 이런 상관식신을 보게 되면 그렇답니다.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논밭에 돌 보석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식신상관을 잘 쓰시면은, 기토가 식신상관을 잘 쓰면은 이제 연예인도 되고요. 보통 이 엄마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강사,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예술, 연예 예술, 또 보험 영업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기토 자체는 아까 갑목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일반 회사 회계 다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네, 기토가 이제 식신 상관을 보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갑기합 그리고 기토 자체가 벌써 좀 포용하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서도 좀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다는 거 보이죠? 경신 받고 이제 임계 이게 좀 중요한데 물을 아무래도 품고 있는 애인데 또 물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임을 보면 이제 기토 타김이라고 해요. 목 이게 기토 타김 그래가지고 이 물이 조금 흙탕물이 된다라고 나타나거든요.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사주는 어쨌든 간에 이두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주 팔자를 다 봐야 돼. 그래도 기토 타김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임계수가 있으면 이거는 좀비 오는 형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뭐좀 같이 댐이 있다든지 물에 가까이 있다든지 하죠. 그래서 또한 역시 병화를 보면 좋다. 그래서 병화를 보면 좋다. 그럼 십신으로는 뭐냐면 정인. 기토는 이 엄마와의 관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공부와의 관계도 높고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토 타김도 있고 기토 탁계라는 말도 있어요. 자, 계가 있으면은 이봄 여름 뜨거울 때는 봄, 여름생, 뜨거운 생들 있잖아요. 5월, 4, 5, 미 생들은 비가 오면 괜찮아요. 병화까지 있으면 괜찮고요.
이렇게 이 물을 보게 되면 좀 말려야 된다. 왜냐하면 논밭에 이렇게 비가 와버리면 어때요? 조금 쉬어간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편재이긴 한데 이것을 이 수기운의 편재를 엮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편재라고 해도 그래서 쉬어가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기토가 편재를 너무 중중하게 많이 보게 되면은 좀 사행성이라든지 어떻게 좀 쉽게 돈을 벌려든지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도 이 기토라는 것은 노른자 땅이잖아요. 노른자 땅.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저축도 많이 하고 이 경제관념이 투철해. 경제관념 좋다라는 거예요. 기토분들. 괜찮다. 그래서 본분을 지키면서 굉장히 중립적이기도 하고 믿음과 신용을 또 중시하고 모성애적 성품도 있고요. 또 말도 되게 잘해요. 기토분들. 그리고 남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의 이제 출세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무토 같은 경우는 밖에서 막 벌리고 기토는 딱 들어와서 여기 어때요? 편안한 집 땅이다. 기토는 무토는 벌리고 기토는 응축하고 그래서 양과 음이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그 음토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라는 거 보입니다.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는 좀 고집이 이게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기토분들. 예, 이 땅 움직이지 않는 땅이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막 돌, 경금이라든지, 막 신금, 몇 경신, 뭐 신유, 이래가지고 돌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조금 성격이 까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있다. 그리고 보조성이 있고, 참모들, 2인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인자들. CEO는 아니더라도 2인자. 이사님들 많아요. 그리고 정신세계도 상당히 좀 그런 정신적인 부분도 추구한다. 왜냐하면 토기운이잖아요. 토기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집 세요. 자, 그러면 여섯 개의 그 주가 나오겠죠. 천간지시가 뭐 어떻게 될까요? 추, 묘, 사, 미, 유, 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육식갑자 설명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천간 기토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축일주, 간여지동이죠. 굉장히 고집 아까 세고 기묘일주도 마찬가지예요. 역마성이 상당히 강한 분들, 예술성 강한 분들이에요. 기사일주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죠. 아주 성격 왕합니다. 왕왕하고 기미일주 또 간여지동.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면 이게 지금 건조한 땅이 이 습토를 먹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기미일주들은 좀 그런 거 조심하시고 성격도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기유일주도 예 어떻게 보면 여기 기유일주 금을 딱 품고 있죠. 기유일주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일주들이 보통 성격이 센 게 아니네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식신을 깔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이 경제관념도 있고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기해일주 보면 이제 재성을 깔고 있어서 이분들도 상당히 어떤 재치 있고 기해일주들이 그래요. 재치 있고 사회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일주들은 굉장히 좀 눈치가 빠르다라는 거 그런 거 나타나고요. 기토는 또 우리 정화와 같이 그 인호술운동 인호술운동이 아닌 인호술운동이 아니에요. 우리 뭐야 사유축 운동하죠. 화토동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토동법에서 사유축 운동을 한다. 어떻게 되냐면
자, 양생음사에서 양가는 시계방향으로 도는데 음가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 시비 운성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적어보죠. 자축인 묘진 사 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움직이는데 기톤을 어디서 생하느냐? 유에서 생해서 생 그다음에 어디? 여기서 왕 어디? 그리고 여기서 묘 이렇게 됩니다. 사유축 운동을 해요. 여기서 생해서 여기서 왕하고 여기서 묘합니다. 정화와 같이 움직여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 나중에 디테일 우리 중급 이상 가면은 뭐 일주든 뭐든 간에 제가 디테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천을귀인은 뭘까요? 기토 가지신 분들 중에서 자 신금 요걸 보면은 천을귀인이네요. 자 천을귀인인데 자신 보면 그렇죠. 자를 갖고 계신다. 신금을 갖고 계신다. 근데 올해 또 경자년이 왔다. 그럼 분명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수나 신금을 보게 되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천을귀일이라는 건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자, 기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어요. 우리 고급, 중급 가면은 더 재미있고 더 확장돼서 일주도 설명을 드리고 봄생, 여름생, 가을생, 겨울생까지 착착착착 설명을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